솔저가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 아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마이쩡 마이쩡. 와 나 여기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뚫려 있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안 좋아. 이제 안 좋아. 진짜 말벌 스택만 제발 위에 집 한 번만. 야 내 집 본진 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해볼 랜덤 능력 빌려 이번 능력은 간다.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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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로자. 자 솔저가 총을 바꿉니다. DBS와 그로자 무기는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서 훈련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요, 솔저가 이 나오는 생산 시간도 줄어들어요. 생산 시간도 줄어드는데 이제 솔저의 스펙이 어마어마하다. 자 초비입니다. 솔저의 천적이죠. 솔저가 유일하게 못 잡는 친구가 뭐가 있냐면 초비입니다. 근데 초비가 강해집니다. 자 해봅시다. 강해진 초비와 솔저. 자 이거 전면전이다. 과연 솔저와 초비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가슴이 웅장해진 싸움이게 되겠구만. 자 일단 솔저를 써가지고 라인 하나를 밀어주겠습니다. 솔저가 개세기 때문에 솔저 하나로도 밀 수 있어요. 형! 솔저가 세자마자 얼마나 세지겠어? 공격력 30에 공속 5.0이다. 사거리 7이고. 이거 평범한 솔저가 아니잖아 저거. 저 솔저를 참을 수 있겠어? 강해져봤자 솔저라고? 저 솔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거 봐 솔저 개세다고. 근데 여기서 무기를 바꿀 수 있어요. 무기 변경해서 그로자에서 DBS로 바꾸면 자 사거리 7에 공격력 40에 공속 2.0. 아래 지는가 보다. 야 무기 반경 그로자. 그로자가 훨씬 좋다. 공격력 10 차이 나는데 공속이 2.5배다 알았다. 근데 큰일났네. 하필이면 집이네. 안되는데. 안되는데. DBS가 더블 배럴 샷건이죠. 더블 배럴 샷건. 스플래쉬인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래쉬였던가? 기억이 안나 나도. 그러보니 더블 배럴 샷건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자 테슬라 좀 이어주고 스플래쉬인지 아닌지 봅니다. 스플래쉬네요. 자 DBS는 스플래쉬네요. 그러면 스플래쉬니까 저게 더 좋은 거네. 아 둘 다 좋은데 그냥? 둘 다 넘사 능력이야. 진짜 개강한 솔저. 솔직히 저 솔저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솔저는 이미 솔저의 벽을 넘었어. 이미 솔저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 앞에 있는 애들 빨리 잡아주고 올콘에서 레인저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솔저 몇 마리 초반에 빨리 뽑으면은 개강하겠죠? 솔저 빨리 뽑아주기 위해서 석재도 먹을 준비합니다. 자 서쪽에서 앞에 식량 좀 먹어주고 자 솔저로 우측 계속 정리. 여기 어떤지 보고 12시 막 뚫려있나? 뚫려있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식량 들어오는 걸로 추가 집 더 올라가고 아래쪽에 배럭 올라가야 되는데 아 배럭이래 발리스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업그레이드 중이고. 자 서쪽에서 첫 번째 웨이브 옵니다. 레인저로 서쪽 밀고 그 다음에 목재 더 먹기 위해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줘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테슬라 지어주고 목재 하나 먹으면서 사이에 풍차 하나 들어가주고 자 석재부터 먹어주겠습니다. 석재를 빨리 먹어서 배럭을 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을 먹어야 되는데 철이 어딘지 여기에 있네. 저 위에 있는 철? 막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능력은 더블 배럴 샷건과 그로자 무기를 쓰는 솔저 그리고 디버프는 강화된 초비입니다. 강화된 초비.
강초. 강초. 일단 아래쪽부터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터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집터 더 올라가기만은 좋은 데 없고, 여기 집이네요. 처음 얘기했던 그대로 집입니다. 그럼 집 쪽에다가 발리스타 더 줄게, 빨리. 뭐가 됐든 여기 쪽에 발리가 더 들어가 줘야 돼. 빨리 더 들어간다. 빨리 한 마리 더 잡아봐, 여기 아래 있는 거. 그렇지. 철 없나? 철만 있으면 되는데. 철. 2. 3. 3 캘 수 있겠네, 솔저야. 니가 거기만 막아주면 3 캘 수 있는데. 솔저야, 믿어도 되니? 와, 철 개맞네. 솔저는 믿는다. 솔저가 엄청 비싸고요, 오래 걸려요, 뽑는데. 보시다시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솔저를 모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솔저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솔저가 한 마리 더 나왔고요. 한 마리 더 나온 솔저로 맵니다. 다시 솔저 한 마리에. 농작 업그레이드 끝났고, 농작 들어가고. 자, 이쪽 라인에 발리스타 더 들어갈 준비. 여기 왼쪽 위. 자, 솔저가 바로 베테랑이 돼요. 한 마리 더. 나머지 업그레이드. 야, 발리야,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냐? 땡큐. 자, 서쪽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발리스타 이제 부셔주고, 앞쪽으로 다시 진출. 계속 앞쪽으로 진출. 추가로 여기다가 칩. 자, 칩 더 올라가면서 계속 칩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집터 올라갈 만한 자리가 내가 봤을 때 이쪽 정도 되겠네. 자, 솔저로 라인 밉니다. 솔저로 라인 계속 동쪽 밀어줍니다. 동쪽 밀어주고 12시 쪽에 대충 발리스타로 막아놓고. 좋아요. 이런 느낌? 알았다. 자, 솔저도 동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이 넓은 공간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에다 같이. 자, 앞에 가서 저거 찍어줍니다. 왜 찍어줘야 되냐? 저격수 급여, 기술 총타. 자, 계속 여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부족한 걸 먹어줍니다. 부족한 게 뭐다? 인컴이다. 그리고 나서 솔저 덮었고, 동쪽 가죠. 이렇게 여기 막혔고, 그러면 막힌 데 먼저 먹고, 12시 쪽도 대충 여기하고 여기만 막으면 될 것 같고. 라인을 잘 봐줘야 돼. 서쪽 위에도 막혔으니까 위에도 잡아주고. 오케이, 맵 상태 확인. 좋습니다. 맵 상태 나쁘지 않은 거 확인. 맵 상태 확인. 잡고. 지금 붙인 섭니다. 자, 나머지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솔저로, 솔저 한 마리만 위로, 나머지는 아래로. 자, 나머지 아래로 한 마리 이쪽으로, 동쪽으로 테슬라 좀 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인저 이쪽으로 와서 여기 정리하고, 여기 앞에다가 벽. 왜 여기다 벽을 지어야 된다? 아래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인에다가 벽. 여기까지. 자, 능력은 더블 배럴 샷건하고 그로자인 솔저입니다. 더 배럽. 자,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 먹을 수 있는 금하고 철 먹어줍니다. 이런 거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 목재도 먹어주고. 이제 남은 건 뭐다? 나한테 남아있는 걸로 뭐 한다? 다 여기다가 집 짓는다. 집이 우선이야. 자, 이렇게 집 지어요. 여기에 다 그냥 집으로 도배를 해. 왜냐? 무조건이야. 무조건 솔저를 뽑기 위해서는 집만 올라가면 돼. 집만 더 올라가. 아래쪽으로 테슬라 청구. 풍차. 풍차. 여기 있지 않아? 풍차 하나. 내정만 다죠. 남쪽에서 내정을 다지면 됩니다.
좋아요. 솔저 동쪽으로 이동. 여기다 솔저 뽑아. 나무집. 집 더 올라가. 좋아요. 이제 이쯤에서부터 발리스타. 발리스타도 같이 있어줘야지. 아래 테슬라. 테슬라 여기 넣으시고. 자, 이쪽이 테슬라. 다음에 솔저 이쪽으로. 오렌베이 뛸 수 있거든. 조심하고 뒤로 살짝. 오렌베디가 뛰었을 때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발리스타. 좋아요. 이쪽에 솔져. 자, 나무집. 시장. 철수금량. 사. 잉컵 5,000대. 보너스 발전소 레이더 타워. 발전소 하나 지으면 에너지 문제 해결. 크, 기가 막히다. 에너지 문제 해결 끝났다. 자, 레인저로 여기 잡고. 그러면 남쪽에서 웨이브 오는 거 이쪽일 거니까 여기다 발리스타 하고, 앞에 잡고. 좋아요. 됐고. 이제 부족한 게 뭐다? 목재. 10자리 하나 먹고. 6자리 하나 먹고. 7자리 하나 먹고. 부족한 목재 또 어디서 먹어? 여기 17자리 하나 먹고. 레인저 일로 내려오고. 위에 테슬라 올라가고. 자, 나머지 올라가고. 석재 공방 업그레이드 아직 멀었고. 시장. 좋아요. 자, 솔저 더 추가분. 자, 도련베이 뛰는 것 같으니까 피다가 벽. 자, 도련베이 커팅. 아무 문제 없는 이유는 솔저가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솔저가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 가능한 거 맞아? 아, 잠깐만.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야, 도련베이가 피가 안 차는데? 피가 안 나는데? 아, 잠깐만. 도련베이가 피가 안 달아. 아니 돌연변이가 컨트롤이 지금처럼 안될 때가 있더라고. 일단 복구해봐. 복구해봐. 복구 먼저 해봐.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충분히 복구 가능. 돌멩이 잡았자. 복구 가능해. 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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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쪽 소주 한 마리 위에다 쏠자. 자, 자 복구 됐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복구 됐죠? 아, 우리 집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니들은 밖에 나가고 남은 솔저들은 이쪽으로 와봐. 솔저 일로 와봐. 자, 금방 복합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에 놀랄 것도 아니죠? 에이, 이 정도면 뭐 원데이 투데이 하나. 자, 위에 솔저를 좀 뽑아주면 되고. 여기 시장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나? 괜찮아. 솔저가 더블 베리 쉴 거니까 안 밀릴 거야. 좋아요. 사이사이에 농장 좀 더 들어가고, 피치 하나 들어가고, 여기 있는 솔저로 아래 정렬. 12시 방향 솔저들로 계속 정렬. 창고 추가 부분 들어가야 되고, 여기 목재? 하이 관리스틱. 자, 솔저로 12시 이동. 필요 없어, 스나이퍼. 자, 감시 타워. 그 다음에, 농장 추가 부분. 이런 느낌? 오케이. 사이사이 풍차. 풍차로 어떻게든 복구.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복구가 좀 됐죠? 복구가 좀 됐고. 더블 배럴 샷건 때문에 초비한테서 나와도 어떻게든 커버가 되네.
야, 근데 솔저 비싸가지고 주면 안 되는데. 초비가 개쎄. 피가 천이어가지고. 초비가 너무 센데? 이게 맞아요? 아, 초비가 너무 센데?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센데. 근데 군인이 베테랑이 안 되면은 사거리가 이상하네. 군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군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일단 빨리 분열장부터 올라갑시다. 솔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솔저를 위로 올리고 도레벨 이렇게 뛴다. 솔저한테 가나? 안 가네? 내려와야겠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잠시 그로자로 변경. 그로자로 변경해서 앞에 있는 도렌벨이 그로자 맛 좀 보여줍니다. 그로자 맛으로 컷. 다시 무기 변경. DBS 더블베르 샷건. 자, 떡배럽 샷건이고 여기 앞에 솔저 한 마리 더 뛴거는 솔저 뒤로 빼주면서 잡아주고 파이팅! 자, 웨이브 이쪽으로 도네요. 자, 웨이브 이쪽으로 도니까 일단 돌리고 났어. 난 여기 먹을 거 먹고. 자, 정리하고 정리하고 잘 끝났지? 다 위로 올라와봐. 다 위로 올라와봐. 자, 여기 동쪽이 이 좁은 데로 오는 거 알았으니까 이 좁은 데를 놓고 여기다가 막을 걸 막고 이렇게 막아놓고 해야지. 좁은 데에서 오는 거 알았으니까 이게 맞지? 그리고 나서 12시 쪽을 내가 봤을 때 이 넓은 데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12시 정리 들어갈게요. 자, 12시 쪽 맵을 보면은 아, 지형적으로 막기가 되게 애매하다. 다 막아야 돼. 자, 불멸자 훈련소 먼저 올라갈게요. 자, 솔저로 여기 위로 이동. 12시 방향으로 여기 정방향. 정방향. 자, 일단 여기부터 막아놓고. 자, 다 막아, 다 막아. 11일차. 근데 문제는 지금 솔저로 여기를 밀 때가 아니라 이제 어디를 밀어야 되냐면 북쪽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장 걱정되는 데는 어디냐. 아, 집을 밀어야 돼, 집을. 집 못 밀면 못 밀 텐데. 아, 무조건 집인데 이거 밀어야 되는 거. 집을 못 민다? 자, 일단 빨리 불멸자부터 올라갑시다. 베테랑 되면 사거리가 7대요. 사거리 7. 무조건 우선순위 1순위. 사거리 7은 뭐야, 차이가 너무 커져요. 자, 12일이고 앞에 여기 앞에 조금 솔저도 놔줘야겠지? 자, 솔저도 12시 정리. 여기 왼쪽 정리. 초비 받아가지고 지금 솔저 좀 밀리고 뒤로. 이거 샷건 안 하고 무조건 이거 그로자로 바꾸는 순간 게임 터진다. 초비 때문에 아예 노답이다. 초비 때문에 아예 노답이다. 이거 정리가 안 된다. 위아 솔저보다 지금이 더 세긴 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장난 아닌데? 그냥 뭘 해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솔저 추가 포스 볼집 올라가고. 볼집 올라가서 지금 부족한 인건 좀 채울게요. 12시 정리 들어갔고 12시를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남쪽을 병력으로 많이 막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앞에 정리합니다. 자, 추가로 나온 솔저들로 다시 하게 12시 정리. 어쨌든 12시도 맵이 더러운 맵이기 때문에 돌전 몰라오고.
예, 물량 생각하면 위아 솔저가 나을 수도 있죠. 솔저가 많이 못 나오니까. 자, 타이탄 가베랑 속도 금융량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솔저들로 여기 앞에 자이언트 있는데 자이언트 어떻게 할래? 자이언트 어떻게 할래? 여기 앞에 있는데. 잠깐 그루저로 바꿔. 잠시 그루저 한 타이밍. 그루저 한 타이밍. 근데 그루저 가져가려면 내가 봤을 때 솔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저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시작. 창고. 여기 있는 솔저들이 같이 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추가 솔저. 솔저 뽑은 애들로 남쪽 들어가자. 남쪽. 자, 남쪽에 타워 작전 해가지고 소금 좀 빼가. 소금이래. 야, 나 오늘 상태 안 좋나봐. 남쪽에 소금 뺀다는데? 무슨 소금을 빼? 소음? 피곤한가 보죠. 저도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자이언트한테 물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자기 집 무기 변경 그루저로 바꿉니다. 그루저로 바꾸면은 초기한테 많이. 아, 솔저가 많이 없어가지고. 무기 변경 더블 메르 줄까? 아, 이렇게 될 것 같긴 했어. 이렇게 될 것 같긴 했어. 솔저가 수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 여기 같이 밀고. 여기도 같이 잡아야겠다. 합쳐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솔저 있는 애들이 여기 보면. 솔저가 있으면 어떻게든 막아주는 것 같아요. 자, 추가 뽑고. 여기 아래쪽에 소음 좀 더 내면 안 되나? 안 오나? 자, 솔저 이쪽으로 와봐. 합류해야지. 50마리 같이 여기 밀어야지. 자이언트 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발리스타 좀 지어주려고 했는데. 자, 도련변이 뛰었고, 도련변이 뛰었다가 바로 갈 거고. 도련변이를 안 때려. 솔저가. 이거 봐. 솔저가 도련변이를 안 때려. 보면은 도련변이 피가 스플래시로만 맞는 수준이고, 안 때려, 아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이레벨 패도 왠진 모르겠는데 여기 하이레벨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자, 더블벨 슈퍼도 바꿔서 다시 해보네요. 솔저 다시 뽑고 돌변 업그레이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쪽은 정리 거의 못했고 서쪽은 이제 나온 애들로 좀 정리 들어갈 거고. 내가 봤을 때 남쪽이 문제인데 동쪽은 어떻게든 된다고. 지금 12시 쪽을 막아놓은 게 그나마 다행. 12시를 정리를 그나마 한게 조금 다행인 것 같구나. 서쪽 정리하고 집 정리 안된게 너무 큰데. 자, 조금이라도 집 앞에 적들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잡읍시다. 그 다음에 주조소는 아예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 불멸자를 너무 빨리 올라갔나? 서쪽에서. 제발 하이레벨 브랜변이 커튼 끝. 여기 아래쪽 집. 자, 아래쪽 집 미는 거 도와줘요. 빨리 집 빨리 밀어야 돼. 여기 앞에다 벽. 그 다음에 서쪽에서 오는 웨이브. 여기는 솔저로 막고 다시 나오는 솔저로 막고 아래 다시 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 아래 내려오고 여기도 최대한 정리.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땐 이 타워작이 얼마나 잘 되냐 못 되냐가 메인일 것 같은데. 솔저가 타워에 얼마나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차이일 것 같은데. 조금만 앞으로 이동해서 어때? 앞으로 이동해서 어때? 좋아. 보이지? 앞으로 이동 어떻게? 오케이.
서쪽 웨이브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빼자 한번 웨이브인 것 같은데. 자, 위쪽 웨이브, 서쪽 웨이브도 일단 막고 있고, 여기 점점 밀리는 것 같은데, 솔저? 버틸만한가? 버틸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빨리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리. 날짜 얼마 안 남았다. 3일? 4일? 일단 올리고, 솔저 다시 뽑고. 솔저를 아래 밀고, 집터 밀고. 최대한 집터 열심히 밀어야 돼. 최대한 집터 열심히. 집터라도 많이 밀어놔야 그나마 마지막이 좀 낫다. 안 그러면 초비 다 나온다. 자, 여기 있는 애들 40마리. 40마리 일단 동쪽으로.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둘이서 다시 돌자. 자, 여기 있는 애들 17일. 17일은 돌아와라, 이제. 일로 돌아오고. 자,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라인들. 시간을 끌 수 있는 라인들 하고, 위에 솔저. 아래 솔저들, 조금만 더 내려와서 어때? 조금만이라도 더 잡아주세요. 10시간이니까.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더 잡아봐.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더 잡아봐. 결국 여기 많이 안 잡아놓으면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잡아놔야 돼. 다시. 30. 빠져. 빠지고. 뒤로 빠지면서 다시 왔다. 자, 잡고. 솔저 이동. 이쪽에 타워에 솔저는 넣어주고. 이쪽에 솔저는 다시 배치. 솔저 배치해. 그 다음에 위쪽에 자이언트 오는 거, 자이언트 정도는 발리스타가 막아주길 바라고. 자, 동쪽에 솔저 있는 거. 여기. 자, 남쪽에 솔저 넣게 펴. 솔저 넣게 펴. 솔저 넣게 피고. 자, 아래 솔저로 먼저 자이언트부터. 자이언트부터. 오케이, 컷. 자, 서쪽에 솔저 있는 것도 타워에 다 들어가지고. 여기 앞에 솔저 있지. 자, 중앙쪽으로 좀 올라와가지고 여기 솔저 대기. 그 다음에 여기도 솔저 라인. 자, 이쪽 위에 솔저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위에 솔저 이쪽으로 대치하고. 추가로 솔저 뽑고. 12시 쪽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12시 쪽은 빼도 돼. 자, 병원 빼. 여기 있는 거 빼. 여기 있는 거 빼서 서쪽으로 와. 서쪽. 서쪽 위험하고. 남쪽이 제일 위험하지 않나? 남쪽은 근데 화력으로 막을 것 같아. 남쪽은 화력으로 막고. 자, 남쪽은 화력으로. 서쪽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앞에 벽 있고. 자, 남쪽에 추가 초비. 추가 초비래. 추가 솔저. 괜찮아, 괜찮아. 솔저가 앞에 벽이 있어. 동쪽 막았고, 12시 쪽에 여기 좁은 데 막았고, 12시 쪽. 그 다음에 12시에 있는 솔저들 다 이쪽으로 이동. 11마리 다 이동. 서쪽도 막았고, 남쪽으로 이동. 자, 됐다! 와, 정말! 정말! 와, 씨! 장난 아닌데? 개빡신데? 와, 여기에서 자이언트 커트한 거나 이런 것들도 컸고. 동쪽 끝났고. 이게 더블 배럴 샷건 솔저다. 체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더블 배럴 샷건? 아, 역시 이래서 무기가 중요한 건데. 자, 전방향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좋아요. 솔저가 약한 이유는 비를. 주조소도 안 올라갔어, 심지어. 심지어 주조소도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가능했다. 북쪽 웨이브는 아직도 초비 오고 있네. 방산 비리 메타. 아니, 방산 비리 메타라니. 야, 무슨 소리야! 방산 비리가 아니라, 이번엔 우리가 최고급 장비를 쓴 건데, 고급 장비인데, 무슨 소리야, 방산 비리라니. 자, 집터도 다 밀었고요.
그리고 남쪽이 아까 아슬아슬했잖아? 아슬아슬했는데 집터를 그래도 반절이라도 민 게 되게 컸던 것 같아 마지막에. 아마 마지막에 반절 못 밀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초비들 때문에 남쪽이 밀렸을 거야. 마지막에 정리한 게 정말 크지 않았을까. 근데 맵이 지형이 긴가민가하게 애매하긴 했다. 그나마 서쪽과 동쪽이 좁아가지고 서쪽 동쪽 무난히 맞고, 북쪽에다가 발리 화력 놓고 나서 남쪽에 솔저 화력으로 잡는. 아, 훌륭했습니다. 자, 더블 배럴 샷건 앤 그로자를 쓰는 솔저였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이게 솔저의 강함이다. 아, 이 솔저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로자는 자이언트 잡을 때 썼습니다. GG! 재밌겠고요. 죽은 좀비 수는, 아, 죽은 좀비 수래. 죽은 솔저 숫자는 약 60마리 정도가 죽었습니다. 많이 안 죽었죠? 한 마리에 800원 정도니까 68에 40. 재밌겠습니다. GG!